여러분 안녕하세요. 피터 중국어의 김쌤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간단한 중국어 단어를 가지고 중국말 말하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은 우리가 많이 쓰는 이 샤머 샤머 지우에 관련된 용법으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 샤머 샤머 지우, 이것은 뭐죠? 이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동작의 일회성을 나타내요. 두 번째는 일종의 습관이나 규칙적인 현상을 나타냅니다. 동작의 일회성이라고 하면은 이 동작이 발생하자마자 그 다음 동작이 발생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습관이나 규칙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A가 발생하면 반드시 B가 발생한다.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. 예, 이 관련된 문장 같이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자, 한번 읽어 볼까요? 나는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그를 만났어. 동작의 일회성입니다. 나는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그를 만났다. 자, 보실까요? 나는 와 들어가자마자 뭐라죠? 이진, 그렇습니다. 이진.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갑니까? 教室, 그렇죠. 그 다음에 지우를 써주셔야 돼요. 자, 이거는 제가 문장 만들고 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그를 만났다, 그를, 그렇게 되겠죠. 그래서 见到他了, 이렇게 되겠죠. 읽어보겠습니다. 我已经就是就见到他了. 자, 보시면은 연동문하고는 다른 형태의 문장입니다. 이런 문장들은요. 보시면은 내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를 만났다는 겁니다. 교실 다 들어가서 두리번두리번 거리다가 찾은 게 아니고 교실 들어감과 동시에 그를 발견하는 것도 같이 발생한 겁니다. 느낌 오십니까, 여러분들?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우가 있습니다. 이 지우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. 관련사라고 불러요. 관련사. 바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관련져준다. 바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이 샤머 샤머 지우 샤머. 바로 A 동작이 발생하자마자 B 동작이 같이 발생하는 겁니다. 자,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. 그는 눕자마자 잠들었어. 자, 어떻게 만들죠? 그는 타. 그렇습니다. 그 다음 뭐가 오죠? 그렇습니다. 이가 옵니다. 그 다음에 눕다. 눕다 중말 어떻게 하죠? 그렇습니다. 탕 이럽니다. 어디에 눕죠? 눕는 거죠. 그래서 탕샤 요 표현을 쓰겠습니다. 탕샤. 그 다음에 찌우. 그 다음에 잠들다. 자다는 뭐죠? 수입니다. 그런데 잠들었다는요? 수이자오. 느낌 오시죠? 그래서 수이자올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읽어보실까요? 他一躺下就睡着了. 他一躺下就睡着了. 이해가시죠, 여러분들? 예, 이런 식으로 이 샤머 샤머 지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동작, 바로 탕이라는 동작이 발생하자마자 수이라는 동작도 같이 발생하는 겁니다. 이해가시죠? 한 문제 더 보시겠습니다. 자, 읽어볼까요? 그는 집에 가자마자 텔레비전을 켰다. 집에 들어감과 동시에 리모컨을 눌렀다는 얘기겠죠. 자, 어떻게 하죠? 그는 타 집에 가다. 어떻게 하죠? 집은 어떤 거죠? 돌아가는 곳입니다. 그래서 타이 回家. 그렇죠. 그 다음에 지우. 그 다음에 텔레비전을 켰다. 텔레비전을 키다. 어떻게 하죠? 카이. 예, 카이 맞습니다. 그렇지만 키려면 먼저 무슨 동작을 하죠? 따라는 동작을 해야지만 카이가 되겠죠. 그래서 따 카이.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뭐죠? 电视了. 읽어보겠습니다. 他一回家就打开电视了. 느낌 오시죠?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. 他一回家就打开电视了. 이해가시죠, 여러분들? 자, 계속 보시겠습니다. 그는 감기만 걸리면 기침을 해. 감기를 걸리면은 습관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이 따라온다는 겁니까? 기침을 하는 동작이 따라온다는 겁니다. 예, 그래서 만들어 볼까요? 그는 타.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뭐가 오죠? 이가 오겠죠? 이. 그 다음에 감기에 걸리다. 어떻게 하죠?
감마오, 그렇죠. 타이 감마오. 그 다음에 찌우, 그렇죠. 기침을 한다, 咳嗽, 그렇죠. 읽어보겠습니다. 타이 감마오 찌우 咳嗽. 한번 더 읽겠습니다. 타이 감마오 찌우 咳嗽. 느낌 오시죠, 여러분들? 이런 식으로 이거의 느낌은 앞에 것은 이 동작을 하자마자 저 동작이 같이 발생하는 거였었지만 이것은 뭡니까? 이 동작이 발생하면 그 다음 동작은 반드시 발생한다는 겁니다. 아시겠죠?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. 자, 읽어볼까요? 그는 주말만 되면 영화를 봐. 뭐죠?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. 주말이 도착하면 뭘 하는 겁니까? 영화를 본다는 겁니다. 자, 볼까요? 타, 그렇습니다. 주말이 되다. 이, 따오, 그렇죠. 이, 우리는 이를 무조건 쓰시는 겁니다. 타, 이, 따오, 뭐죠? 쪼모. 그 다음에, 찌우, 그렇죠. 그 다음에, 영화를 본다. 먼저 뭐 하죠? 칸 해야겠죠. 칸. 그 다음 뭐죠? 띠에닝. 좋습니다. 타, 이, 따오, 쪼모. 찌우, 칸, 띠에닝. 한번 더 읽겠습니다. 타, 이, 따오, 쪼모. 찌우, 칸, 띠에닝. 좋습니다. 자, 하나 더 보실까요? 이 도시는 눈만 오면 차가 막혀? 도시 아마 도시 정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눈만 오면 차가 막힙니다. 제가 오는 도시 같은 경우도 시 중심에 가면 눈만 오면 차가 막힙니다. 자, 어떻게 하죠? 이 도시는 뭘 하죠? 그렇습니다. 저거 城市. 그 다음에 눈만 온다. 눈이 오다 뭐 어떻게 말하죠? 下雪. 그래서 이샤 맞죠? 이샤雪. 그렇죠. 그 다음에 찌우 옵니다. 차가 막히다. 그렇습니다. 堵车. 그렇죠. 읽어보겠습니다. 这个城市已下雪就堵车. 한번 더 읽어볼까요? 这个城市已下雪就堵车. 좋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이해가십니까, 여러분들? 이렇게 이 什么什么 찌우의 용법 알아봤습니다. 이 什么什么 찌우는 뭐였었죠? 첫 번째, 동작의 일회성이었습니다. 두 번째는 뭐였었죠? 그렇죠. 바로 습관적으로,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현상들을 얘기합니다. A 동작이 발생하면 B 동작은 반드시 일어난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예, 좋습니다.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, 여러분들. 짜이젠.